낭만 스타일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. 이효리 커플이 아, 그렇죠. 제주도.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주도에서 하우스 웨딩을 굉장히 작게 정말요? 결혼식의 느낌보다는 뭔가 그런 친지들의 모임 같은. 굉장히 특이한 게 드레스를 빈티지 드레스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중고. 중고 드레스. 이상순 씨도 사실 입었던 턱시도 자체도 네. 수수한 그런 순박한 청년의 느낌이 나는 그런 턱시도를 또 입었더라고요. 그래서 둘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소박한 느낌이 좀 돋보였지 않았나. 제주도에서 꼭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작은 카페를 빌려서 자기만의 컨셉을 잡고 하는 봉태규 씨가 얼마 전에 그렇게 이제 웨딩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돈이 적게 들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손수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. 많기 때문에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컨셉 웨딩이라는 점에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스몰 웨딩이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적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도 적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예. 사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죠. 부주가 에코 웨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자연주의 컨셉으로 자연주의 풍토로 돌아가 아 원빈 이나영처럼 원빈 이나영 에코 웨딩 자연이 배경인 에코 웨딩 자연이 배경이 아니고 태초로 돌아간다는 거 거의 네. 이런 것들을 모두 축약해서 하신 분들이 바로 원빈 씨 이나영 씨인데요. 네. 분들이 워낙 뭐 밀밭 웨딩이 워낙 유명하잖아요. 근데 근처에 있는 그 민박집을 방을 빌려서 뭐 신부 대기실을 했었고요. 주변에 이제 쉴 공간들도 다 민박집으로 했었는데 방 3개 정도 빌렸고 총 그 방값으로 한 50만 원을 지불했다고 하고요. 전체 총 비용이 한 110만 원? 밀밭 결혼식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도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. 네. 그 밀밭이 사라졌다. 왜죠? 그 이게 거둘 시기가 돼가지고서는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는 아, 싹 걷어버린 거예요? 네, 그냥 다 이제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진 찍으러 왔던 사람들이 갔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. 이런 게 기사가 될 정도로 그 결혼식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어요.